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주입니다. 여러분, 2020 3학년도 대비 한국사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험을 굉장히 기대했던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다른 교과에는 적용이 됐지만 한국사에는 이번이 최초로 적용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앞으로 수능은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서 어제 이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시험이 어떠셨어요? 지금 각자 다 다르게 대답하고 있는 게 들리는 것 같은데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무난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사가 공부를 하면 사실 풀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각각의 각자 공부하는 정도에 따라서 느낀 난이도가 좀 다른 시험이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중립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는 확연히 조금 어려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과 비교를 했을 때도 2023학년도 이번 6월 평가원이 좀 더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완전히 다른 시험이었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면서 이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비중도 달랐고 시대별 출제 비중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의 미묘한 변화를 잡아내서 앞으로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나 여러분들 알겠지만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체감 난이도는 배로 뛸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의 문제를 풀 때 몇 문항 정도가 어려우면 패닉에 빠질 수 있을까? 선생님이 여러 번 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항의 정도가 대여섯 문항 정도가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곤란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 왜 그러냐면 한국사는 다른 이 선택 과목처럼 혹은 국어, 수학 같은 과목처럼 만점을 받고 싶고 1등급을 받고 싶고 하면서 공부라는 과목이기보다는 각자 대학에 입학하기에 한국사 때문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 수 있는 등급이 있죠. 보통은 3등급이나 4등급인데 거기에 충족하게끔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다가 대여섯 문항에서 내가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게 되면은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패닉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 딱 굉장히 고난도로 출제됐던 문항이 네 문항에서 다섯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평가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주 공부를 꼭 해야지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네 문항에서 다섯 문항은 낼 거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으로 사실 시험 문제를 푸는 시대는 작년까지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현대사 출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비율 자체가 달라졌는데 전근대사가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는 10문항, 근현대사가 10문항에서 50% 50%로 출제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서는 전근대사가 6문항 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선사 파트가 문항 한 문항도 출제가 안 됐고요. 고대사 파트 두 문항, 고려시대의 두 문항, 그리고 조선시대 두 문항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순수한 전근대사 문항은 다섯 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 중에 한 문항은 시대통합형 문항이라고 해서 현대사까지 통합해보는 문제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평가원에서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수능 필수 한국사 시대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되는 올해부터는 전근대사는 5문항에서 6문항 낼 거야. 그리고 근현대사는 14문항에서 15문항까지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 선생님도 일본의 선사시대 안 나왔네 이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선사시대 파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1번에서는 선사시대를 안 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과정에 맞춰서 내용을 개편하고 그거에 딱 맞는 트렌드로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수능필수 한국사 2번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대시대부터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때까지는 내용 자체가 개편이 됐습니다. 특히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예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가 다 파트별로 출제가 됐는데
정근대사 파트가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한 단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내용 자체도 굉장히 확 줄었기 때문에 정치사랑 문화사 파트만 다룹니다. 고려시대까지는. 그런데 조선시대는 문화사를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문화사를, 조선시대 문화사를 공부하고 있다면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사랑 경제사회 파트만 이제 내용에서 교육과정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사 파트에서 외란 문제 하나, 그리고 경제사 같은 경우에 조선 후기의 경제 변화에서 한 문항이 출제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근현대사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자, 14문항 중에서 개화기가 5문항, 일제강점기 5문항, 현대사가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3문항 정도는 자세하게 연표 문항으로 출제가 됐어요. 연표를 어느 정도 조밀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현대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줬고, 그리고 선택지 자체도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를 했냐면 뭐 근현대사랑 관련된 자료를 주고 1번에 구석기, 2번에 고려시대 선택지, 3번에 조선시대 선택지 이런 식으로 많이 주어졌었는데 이번 시험부터는 근현대사 파트의 선택지 자체가 변별력이 상승하게 되면서 5개의 선택지의 대부분은 근현대사의 내용 안에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적 느낌으로 이거는 무조건 고대야, 이건 무조건 고려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단순한 암기를 지향하면서 사료해석형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것도 최근 역사학계 트렌드에 맞춰서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고난도 문항들을 보면은 앞에 있는 세 문항은 모두 다 근현대사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좋은 점수를 위해서는 근현대사 파트를 굉장히 열심히 학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2번 문항 같은 경우에 많은 학생들을 어려워한 충주 문항, 그리고 6번 문항 같은 경우에 조선 후기 경제 파트인데 사실 요 문항들은 공부를 하면은 뭐 대부분 풀 수 있는 문항들이었고 앞에 있는 문항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근현대사를 좀 더 내용을 많이 학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진짜 다른 과목 공부할 것도 너무 많은데 한국사까지 너무 큰 부담을 주네요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부담 느끼실 필요 전혀 없고요. 선생님 기본 개념 완성 강의 있잖아요. 그 기본 개념 완성 강의의 내용들만 그대로 학습하셔도 무리 없이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공부해야 되는 거 미루고 미뤘다가 수능 직전에 하지 말고 여름방학 때까지는 적어도 한국사 강의도 한번 듣고 복습도 탄탄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때문에 절대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이번 시험을 사실 못 봤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수능이 아니니까 이번 시험만큼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랑은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